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가는 길이 막히고 점점 시간이 늦어지자 할아버지는 안절부절이었습니다. 택시기사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딜 가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이세요? 요양원에 있는 우리 할멈한테 가.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계시면 할머니가 식사를 하지 않나 보죠? 아니, 우리 할멈은 정신이 없어. 치매야. 아무것도 몰라. 할아버지,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시려고 하세요? 할아버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몰라본다며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할멈은 나를 몰라도 내가 할멈을 알잖아. 할멈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내가 그 할멈의 필요를 알잖아. 이것이 목회이고 이것이 선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와 선교는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설득하여 전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목회와 선교는 환영받는 곳에서 환영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을 원하는 저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님을 거절했던 이유이고 이것이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입니다. 사람의 모든 필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적 필요와 영적 필요입니다. 육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인식합니다. 쌀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집이 한 채 있어야 되겠다.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육적 필요의 특징은 우선의 필요이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적 필요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필요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저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 필요의 특징은 미리 알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언제 알죠? 예수를 믿고 나서 알아요.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알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내가 빛을 받은 후에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특징은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받기 전에는 핍박하고 거절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복음을 깨달은 후에야 그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는 것이죠. 목회와 선교, 선교와 목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완전한 해답은 아니지만 부분적 해답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긴 시간을 걸쳐서 요단 앞에 진을 치게 되었고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닙니다. 단순한 꿈도 소망도 아닙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삶의 가치였고 정신이었고 그리고 목표였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할 이유였고 40년 광야를 인내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헌신이어야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 가나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비전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것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각자의 처한 선교지에서 가나안으로 명명되어질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환상을 깨자 이런 첫 번째 주제와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면 가나안만 가면 가나안만 소유하면 가나안만 이루면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은 애굽의 고생이나 광야의 고생을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란다. 저들이 깜짝 놀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었어? 무엇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장자였다면 우리를 조상적 대대로 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들은 언젠가부터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어? 언젠가부터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아.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성경 속의 하나님은 맞아.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과거의 하나님은 맞아.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공감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설교하는 거 100% 인정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노예로 가나안의 노예
질병의 도예, 상처의 도예. 수많은 것들 앞에서 노예로 살아가요. 저들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저들이 때가 되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돼요.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광야의 특징이 뭐죠? 물 없고 길 없는 곳. 광야의 특징이 뭐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곳.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곳. 광야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재주는 거기까지. 인간의 방식은 거기까지. 딱 하나. 광야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광야 60만 중에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영도자의 사명을 받기 전에 광야 40년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언제 모래바람이 부는지, 작은 양이지만 언제 비가 오는지, 그리고 모래 언덕 앞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목이 어디인지 잘 압니다. 광야를 모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잘 아는 방식이 뭘까요?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는 모래 언덕을 만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까? 어때요? 광야의 전문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속해요. 광야는 이렇게, 광야는 저렇게. 그런데 아세요? 광야를 어설프게 알면 방식으로 알지만 진짜 광야가 무엇인가를 알면 딱 하나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인생을 어설프게 알면 인생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 땅은 언제 사야 돼, 했지만 우선의 파도 앞에는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쓰나미 앞에서는 전문가, 선장과 선주가 먼저 도망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할까? 우선의 해결이 해답은 아닙니다. 인생을 정말 알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논하지만, 어설프게 알면 논하지만 인생을 정말 알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저는 사실 35년을 목회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섬긴 지가 35년입니다. 좀 이렇게 선교지도 좀 가고 싶고 자유로운 사역을 위해서 올 12월에 정식으로 은퇴를 합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35년의 3개월. 솔직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 35년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3개월이 더 무섭습니다. 내 재주, 내 방법, 단 하루도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35년 왔기에 앞으로 3개월 그까짓 거 아니요, 더 두렵고 떨립니다. 모세가 광야를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딱 하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걸로 알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우선은 축복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는데 때로는 직진으로 때로는 역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혹시 아세요? 라함셋을 출발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장막을 몇 번 이사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33장에 그 수를 헤아려 보시면 정확하게 41번 장막을 옮겼고 42번째 가나안 정복의 둥지를 틀어 베델에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같습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광야 40년 동안 이사를 몇 번 했다고요? 약 40번. 약 1년에 몇 번? 한 번이죠. 자, 상식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인도 따라가 막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데 너무 며칠 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좀 쉬지. 아, 구름기둥 불기둥은 잠도 없나? 며칠째 시달리고 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멈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각자의 장막을 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부지런한 사람은 장롱 꺼내,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여기 오래 있을까요? 솥단지 꺼내, 살림 다 준비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아이고 장롱이고 지랄이고 우선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 다 이삿짐 준비하고 거기서 오래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랄하고 구름기둥이 새벽에 또 움직여. 뭐야 이거. 부지런히 보따리를 싸면서 게으른 놈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구름기둥이 또 며칠 가다 멈춰. 이제 머리 씁니다. 야, 농 꺼내지 마. 냄비만 꺼내, 푸르스타만 꺼내. 우리 라면만 먹자. 저 구름기둥 내일 아침에 갈지 몰라. 거기서 3년 있어. 광야보야, 내 맘대로 안 돼.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말할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어설프게 알면 방식을 말해요. 근데 진짜 말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목회는 선교는 광야에서 하는 것이지 다 구비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서 딱 하나,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내 마음과 다를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이죠. 왜요? 하지 않아요. 자, 광야가 힘들어요. 묻겠습니다. 애굽만 떠나면 해답일 줄 알았던 저들에게 광야가 펼쳐졌네요. 묻겠습니다. 애굽에서가 힘들어요? 광야에서가 힘들어요? 이거 유구무원이면 안 되는데. 다시, 애굽에서가 힘들어요? 광야에서가 힘들어요? 어디가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다 힘들어요. 자, 묻겠습니다. 광야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만 가면 돼? 가나안에만 가면 돼. 자,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더니 이제 저들에게 펼쳐진 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광야의 그 고생을 끝내는 곳이에요? 아니요. 가나안에 딱 도착했더니 만나도 없어, 솟아나는 샘물도 없어, 옷과 신발의 헤어짐의 은혜도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 농사도 지어야 돼, 옷과 신발도 만들어서 실어야 돼, 우물도 파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하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묻겠습니다. 광야가 힘들어요? 가나안이 힘들어요? 다 힘들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결혼하기 전에가 힘들어? 결혼하고 나서가 힘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힘들면 돼. 아니,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답이야? 우리 교회에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 안 한 노총각이 하나 있어. 어느 날부터인가 토요일 날 전화해서 나한테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대. 목사님, 목사님, 나 외로워서 힘들어. 전화 끊어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이 외로운 사람 그렇게 외면하면 내가 자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유서했다. 목사님이 대화 안 해줘서 나 죽었다고 쓰면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 야, 이 얘기하자, 이 얘기하자.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은 10분, 30분이 넘어서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어떻게 저놈한테 여자가 없습니까? 용어상의 문제가 있지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눈먼가라도 하나 걸리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났어. 눈먼 여자가 하나 진짜 왔어. 둘이 만나 주례를 썼어. 너 이제 외롭지 않지?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결혼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6개월 동안 메시지 전화 한 통화도. 6개월 만에 정확하게 핸드폰에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 목사님 혼자 살 때 외롭더니 둘이 사니 괴롭네. 결혼하기 전에가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가 힘들어요? 애기 없을 때가 힘들어요? 애기 있을 때가 힘들어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가 힘들어요? 가고 나서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 이래야지 가서 더 힘들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가나안은 고생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됩니다. 고생을 끝내기 위한 것이 선교사의 사역의 한 방향이라면 언젠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난, 애굽에서 힘든 것은 먹고 살기 위하여 힘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난, 가나안에서의 고통은 믿음 지키기 위하여 힘든 것입니다. 가나안의 고난, 가나안의 고생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목회와 선교,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대주제인데 고생을 끝내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다. 교회가 작을 때가 힘들어요? 교회 커서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 한규홍 목사님이 힘들어 안 힘들어? 나는 불쌍해 죽겠어. 아니,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고 김광신 목사님이 마지막에 평안히 쉬시다 가셨어? 어쩌면 육적 안식은 포기한 분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실컷해야 노후 걱정, 육적 안식의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의 지금 사역은 초라해져 버립니다. 내가 선교사 했다고 내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까? 미래를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죠. 중요한 건 뭐지? 내가 아는 방식으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죠. 어제 저녁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했네요.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중형학자들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해요. 분명한 건 이 바울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은 사단의 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사탄이 준 가시라고. 고통이었죠. 근데 그 바울의 가시가 무엇일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그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니까. 목회에도 가시가 있고 삶에도 가시가 있고 몸에도 가시가 있고 뭐 이것만 없으면 하는 거,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거 어떠세요? 더 좋은 사람만 있기를 원하죠. 3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일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만나지는 것들마다 멀쩡한 게 없더라고. 하여튼 내 주변에 멀쩡한 건 따라 세봐, 나 하나. 여러분하고 똑같지? 특별히 사모님들하고 똑같잖아. 사모님들, 남성분들 아내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대부분 메시아야. 자기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혹시 틀려도 너 때문에 틀렸지 내가 원인이 아니야. 이 어설픈 메시아하고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이 철들면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든 만큼 남편도 나 때문에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철든 건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는 힘들면 안 돼. 지금 나를 고생시킨 주제에. 그 여자들은 진짜 살면 살수록 길이고 질리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90이 넘은 새 할아버지가 있었대잖아요. 내가 여기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한 분은 90을 어떻게 넘겼냐면 희한한 게 안성탕면만 먹었는데 90이 넘게 살았대. 어떤 분은 또 뭐 하여튼 뭐 술만 먹고 살았는데 90이 더 먹고 그래서 셋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통점 딱 하나, 할머니가 없대. 남자들이 왜 그렇게 일찍 죽는 줄 알아요? 여자들이? 여자들보다? 여자들이 주는 대로 먹어서 그래요. 남자들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남자 먹고 싶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가 지고 싶은 대로 주지. 우리 형님 나이가 83이에요 형수가 옆에서 이거 드세요, 이건 드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여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못 먹고 나 그냥 먹다 죽을게. 이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좋은 환경 주어서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하실 다 처박아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들죠. 감히 철없으니까 대들죠.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와서 목회해보소.
소가 언덕이 있어야 부비지. 어디 여기 이게 목회할 장소요? 주변에 사람들 좀 보소. 어디 멀쩡한 거 있어? 멀쩡한 건 누구 하나? 나 하나, 그지? 그때 예수님이 딱 그러시더라고. 재명아, 나도 3년 반 동안 희하는 것 들고 다녔다. 나 배반하고 저주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 우리는 모르고 하는 거고 주님은 알고 그 길을 가요. 이게 목회죠. 바울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만 없으면 선교 더 할 텐데, 이것만 없으면 더 멀리 갈 텐데, 그가 세 번을 기도해요. 작정 기도죠. 기가 막혀서 두 번째 대답이 없던 하나님이 세 번째 한마디로 끝내요. 은혜다.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하나님 가시오 해봐.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줄게. 아, 시작. 해봐요. 하나님 가시가 있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은혜다. 아니, 그분하고 무슨 싸움이 돼? 지나고 나서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도 이루시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착오하지 않도록 내게 이 약함을 주셨으니, 나는 큰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목회지에서 선교지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나를 놓아두고 큰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 하나 욕심내더라고요. 애굽이 힘들어, 광야가 힘들어, 다 힘들어. 광야가 힘들어, 가나안이 힘들어, 다 힘들어. 우리의 사역은 세상 사람들처럼 고생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만 오히려 목회는, 선교는 더 거친 길을 선택하고 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친 길, 좁은 길 딱 하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인간의 방식이 소용없는 거.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들은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은 40년이라는 연수를 채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구비했으니 먼저는 저들에게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죠? 광야라는 환경이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입니다. 애굽에만 가면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어. 그래서 고비를 만나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나는 너를 제외하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의 불만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만 먹고 살아? 하늘이 주는 거죠. 만나가 은혜일 때는 은혜이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하찮은 음식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고 살아? 이제 하늘이 주는 것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 신발 이것만 입고 살아? 내가 입고 싶은 옷 좀 입을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만 따라야 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야. 그것이 다 꺾여야 돼. 애굽이 얼마나 무섭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삶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것저것 다 놓고 선교사로 가니 세상의 미련이 없어지던가요? 저는 목사예요. 바랍기는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목사로서 세상이 좀 쓰레기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여자도 좀 돌처럼 보이면 좋겠고. 그런데 한기옥 목사님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겠지만 제에게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 보여. 매력이에요. 가봐도 좋을 것만. 여자도 이뻐 보여. 목회는 수없이 이런 것과 싸우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 첫 시간에 우리 교수님 강의하시는 중에 세상을 거절하지 마라, 세상 속에서. 맞죠? 기독교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에요. 삶의 영성이죠. 삶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당신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여러분 물어봅시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 뉴욕으로 오셨어? LA로 오셨어?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누가 몰라서 물었겠어? 지금 딱 답이 삶이잖아. 삶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좀 답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지. 그 주어진 예시 안에서만 찾으니까 답을 못 찾고 헤매이고 와서 집에 와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안 배운 건 나왔대야. 아니 그 아니 선생님이 안 배운 걸 낼 리가 있어? 앞에서 잘 봐야 답이 보이지. 안 배운 건 나왔다고 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선교사님들이여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삶으로,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목수로. 예수님이 사역이,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어? 삶에서, 목수로.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감당했어? 삶에서. 수도원에 모여서 모여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만의 아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삶에서. 그분이 우리를 보낼 때도 어디로 보내요? 삶으로.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와? 예루살렘으로 와? 아니면 설악산으로 와?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재림은 영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디로 와요? 삶으로 와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다가 매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말이에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시편의 자의 선언은 지극히 기독교적 영성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은 오늘 하루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너의 내일은 네 것이 아니야. 나한테 맡겨. 너는 오늘만 살아.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는 오늘만 잘 살으라고. 너무 많은 날 생각하면서 바보가 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라고. 오늘 괜찮으면 나머지 다 괜찮다고. 선교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만 생각하면 저 지구촌에서 제일 팔자 늘어진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밥을 걱정이 있어, 빨래 걱정이 있어, 성교지갈 이제 이따 밥 먹고 지금 시계 보면서 왜 안 끝나냐, 배고픈데 뭐 이러고만 있잖아. 오늘만 살자. 목회하면서 힘들 때 오늘만 살자. 포기해도 내일하고, 그만두어도 내일하고, 자살도 내일하고, 오늘은 살자. 오늘만 견뎌보자.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선교사의 걸 감당하다가 누가 자존심 상하겠다고 에이쌍 집어치우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만 살자.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지난 35년 수없이 놓아야 할 일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지만 오늘만 살자.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 그 오늘이 35년이 돼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비로소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그동안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소망이 있어.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어. 근데 이제 저들이 애굽을 생각하지 않아. 넘치는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우리 안에 애굽이 언제쯤 없어질까? 세상이 언제쯤 없어질까? 언제쯤 없어질까요? 끝까지 안 없어집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세상 것에 매여있는 나를 채찍질 하고 나는 그 길을 가리라 하면서도 다른 길을 생각하는 나를 채찍질하게. 주님은 동물적 본능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아닌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해요. 부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또 용서를 주는 거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에 끌려가면 여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욕심 부려봤자 그거 내 것 안 됩니다. 60 중반 넘어서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누구 설득하여 이겨먹고 내 주장했던 것이 다 부끄럽네요. 어느 순간 저주었는데 양보했는데 억울했는데 지금은 보람으로 남네요. 60 넘어서도 아직도 누구 이겨먹어야 욕심 부리는 대로 뭐 될 것 같이 욕심 아니다. 뭘 모르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언제 없어져? 안 없어져. 목사를 하면서도 세상이 좋아. 아내하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다른 여자가 이뻐 보여?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와이프하고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아니, 자기 아내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저 미쳤다니까 미쳤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저런 사람 치고 아내 안 때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교육할 때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재혼을 할 때 막 그래서 나는 당신은 무슨 따라 평생에 당신 같은 여자 만나려고 지금까지 왔나 이런 놈은 만나지 말라 그래. 결혼만큼 비즈니스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계약서 쓰고 결혼을 하고. 못 알아듣겠지? 여러분 봐봐요. 따라서 해봐요. 자식은 크게 따라서 해봐요.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 인정해요?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봐요.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이지만 주 안에 거하라, 아내 안에 거하라. 이게 사랑이고 이 씨름을 하며 이겨 내 선택을 책임져주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40년 만에 입술에 원망 불평이 없어져요. 여러분 물어보지. 원망 불평.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죠?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원망 불평이야. 어느 날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됐고 뭐 내가 누려왔던 뭐 지난 모든 것에는 은혜였어 노래만 하지. 어느 날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됐고 조금만 힘들면 지랄을 하고 살아. 내가 왜 힘들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 원망 불평. 묻겠습니다. 사람의 원망 불평은 힘들어서의 죄성이야. 죄성 습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선교하면서도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원망한대. 아,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해 쌍. 우리는 극단적으로 알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지? 원망 불평이죠. 그죠? 묻겠습니다. 모세 원망했어 안 했어? 다윗 원망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런데 왜 모세와 다윗의 원망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저들의 원망과 불평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 모세와 다윗은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만 해요. 저들은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원망이든 기도이든 믿음입니다. 불만도 아버지에게 하는 거지 옆집 아저씨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울어. 저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저들을 왜 내가 책임 맡아야 합니까?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앞에서, 나를 죽이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골리앗을 이겨 나라를 구했는데 창 던져 칼 던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10년 이상의 엔게디 광야로 몰고 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들 앞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원망 불평은 하나님 앞에 하면 믿음이 돼. 신기하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참 좋은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줘라, 천 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맞아 틀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도와달라고 손 딱 내밀어봐. 얼마나 치사해지는지. 나는 선교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이 선교대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안겨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 찾지 말고, 나를 안내할 사람 찾지 말고, 끊임없이 주파수가 사람을 향하던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고, 주일 예배가 뭐예요? 땅을 보고 살던 저들을 다시 하늘 봐. 그게 목회 주일 아니야? 근데 요즘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땅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더 땅을 잘 보는 방법을 알려줘. 그거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봐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울어봤거든.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봤어. 울다가 혼절해서 쓰러져 몇 번씩 소금기가 쩔어서 눈을 못 떠본 적도 있어. 참 신기한 건 있잖아요, 우리가 한이 맺혀서 사람 앞에서 울고 누구 죽어서 울면, 억울해서 울면 진이 빠지잖아. 근데 이거 경험해본 사람만 아멘 해봐요. 하나님 앞에 울면 울수록 힘이 난다. 하나님 앞에는 2시간이고 3시간이 울다가 기운이 넘쳐서 입을 빨래었까? 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아멘합시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원망하는 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합니다. 좀 부족하게 사십시오. 덜 먹으며 사십시오. 파파뉴기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는 네 분이 움막 같은 데서 살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 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없는지. 목사님, 파파뉴기아 오시면 지방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의료 검진해갖고 지방간 있는 사람을 전부 그리 보내.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지만 저들이 그 말을 하기까지는, 근데 그 처절한 곳에 내가 알기로 그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 한 7개국어 할걸. 근데 여기 교수로 부르는 자리가 없겠어. 근데 그곳에 가고 싶대. 왜?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거기가 내 집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너 아니요, 목회나 선교는 환영받는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거절하는 곳에, 돌 던지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느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입니다. 아니! 물 가운데 불 가운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 목회고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보냈지 더 좋은 환경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제명하다와 함께 할게. 얼마나 그 말도 은혜가 안 되는지, 만나도 은혜가 안 되듯이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만하고 불 좀 꺼주소, 문제 좀 해결해 주소.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영원한 해답이 아니더라 그 말이야. 이거 하나 해결된다고 그 다음 문제 없어? 아니잖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문제 하나 해결돼도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잖아. 딱 하나! 우리에게 소망은 내가 너와 함께 하려.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 많이 하다가 우리 아버지 계신 그곳,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영원한 내 집이 있는 그곳, 진정한 선교대회 있는 그곳이 아닐까? 어제 저녁에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잘 살았지요 하는데 여기가 따끈따끈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다 위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누가 격려해 주는 데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재명아도 잘 살았어. 어제 총회장님 말씀 듣고 그래 재명아 너 애썼어. 성질도 지랄이지 않은 것도 없지. 그런데 너 애썼어. 잠이 안 오더라고. 누구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받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홍해는 은혜로 건너고 마지막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주고 건너라 하고 요단강은 너희가 믿음으로 갈라라 합니다. 걸어가야 갈라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홍해는 은혜로, 요단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야 가나안 정복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된 것은 믿음으로 됐어, 은혜로 됐어? 은혜로 됐지. 못 모를 때 선교사 되고 지금 조직의 쓴맛을 보는 그대들이요. 선교사 가니까 힘드니까, 만약에 선교사 안 했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 그 애굽의 미련을 갖고 과거의 미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고생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이만이라도 하지. 지금 내가 선교사 안 했으면 나는 더 센 고생을 했을 거다. 나는 진즉바시 갔을 거다. 내가 지금 이 은혜로 사는 것만 최고다. 이렇게 현실을 주님과 더불어 축복을 해야 돼. 다 같이 아멘이죠? 그거 인정하신 분만 아멘. 선교사 괜히 했나 벼. 아니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제가 목회하다 너무 힘들 때 내가 많이 울었거든.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홍해는 은혜로, 요단은 믿음으로.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까지는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그리고 사역은 믿음으로. 응답은 은혜로, 응답이 응답되게 하는 건 믿음으로.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죠?